노트북은 물리적으로 발열 절대 못 잡는데 장기간 사용 시에. 야, 그 정도 400만 원이면은 아이 아이맥 프로 살 수 있는데. 지상이다.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쪽이 아닌가? 나는 솔직히 파이널 컷 때문에 아이맥 프로가 조금 뽐뿌가 오긴 하는데 안 사는데. 돈 아까워서. 아무리 뽐뿌가 와도 아이맥 프로는 돈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고. 못 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맥 프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존버했었는데 맥 프로 가격이 더 십창나 쓰레기라 가지고 포기했어. 그냥 맥북 있는 거 그냥 쓰기로 했어. 아, 파이널 컷. 결국 내가 파이널 컷을 아무리 연구해도 기깔나게 편집을 못 뽑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서, 결국 그것도 타고난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서. 죽었어. 우효. 근데 우리 세피로스 짱이 왔다 갔죠. 약속의 땅은 넘겨줄 수 없다. 루퍼스. 회전. 아이고.
뚠뚠뚠뚠뚠뚠 뺀다. 장비 마테리아 시스템 하나가 이게 매력적이죠. 장점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꽤 나쁘지 않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파판7도 단점이 없진 않지만 장점이 더 큰 게임이라.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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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썬더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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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샷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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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바바바바바바 글쎄요. 그러면 너무 노가다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조금. 근데 지우의 밧된 바띵도 아니었어. 바뎀이었어. 뚠뚠뚠뚠 톡
회복 전체화. 지우의 깜프. 디아블로2도 리마스터 된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깜프로 나올지, 깜프스럽게 얼마나 깜프스럽게 나올지. 아마존이 깜프존 되는 거 아니야? 자, 덤벼라 루퍼스. 바이오다. 아니, 샷건을 너무 쓰는구나. 요즘엔 솔직히 액티비전이 낫잖아, 더 블리자드보다. 최소한 리마스터는 성의있게 하더라고. 무던2 리마스터 보니까. 뚜루두둔뚜루두둔뚜루두둔뚜루두둔뚜루두둔뚜루두둔. 쪼들리니까 구멍 치는 거 봐라. 뚠뚠뚠. 아, 네, 풀스판으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의 다 밀었어, 어제 했던 분량까지. 풀스판이 번역이 아무래도 훨씬 낫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둔. 두루두둔 바데뜨. 띠엇. 뚠뚠뚠뚠뚠뚠. 어우, 디파. 와, 멋지다. 야, 그래도 이때는 와, 실사다 이랬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와, 어떻게 이런 그래픽이 나오지 이랬어. 와, 쫀다. 와, 지운다. 깎임. 빠세이. 뚠뚠뚠뚠뚠뚠뚠. 빠라 빠라 빠빠 빠라 빠라 빠빠 빠라 빠라 빠빠 빠라 빠빠 빠라 빠빠
앗. 아유 이놈들아. 벗어 빨리 마테리아. 으휴 으휴. 여기서 돌려치기를 하려 그래. 그 와일드 암즈 시리즈 꽤 오래 나 그거 말고도 플스2 시절까지 나왔어요. 나름 5편까지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플스2 시절까지였었다. 플스2에서 3로 넘으면서 수많은 일본식 RPG IP들이 날아갔죠. 네. 왜냐면 더 이상 일본식 RPG가 대세가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날아갔었지. 안타깝지만 빰빰 우효. 이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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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오토바이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죠. 네. 좀 귀찮아. 조작감은 모르겠고. 예, 이 새끼들아! 죽어! 아유 누구라고 이 새끼야. 좀 더 그지 같아가지고 씨. 어 저 아이유 좋아하죠. 네. 물론 러블리즈를 더 좋아하지만. 빰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으부에거테 선더
선더 선더 선더 선더 리메이크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녀석은 그냥 리메이크에 추가된 거예요. 리처라고. 아 맞아, 오토바이 싸우는 맞죠. 얘도 리메이크에서 오토바이로 잡아야 되죠. 아주 거지 같았지. 거지 같지. 로체구나. 리체가 아니라 로체. 로체 로체 우리 엄마 차 이름인데 옛날에 기아에서 나왔던 과거 오기 전에 나왔던 중형차. 아 빨리 돈 모아서 우리 엄마 차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서드든 퍼스트든 실력 무관하게 원래 무조건 실력 상관없이 서드부터 시작한대요. 솔저 자체가.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 그 설정상으로 퍼스트는 애초에 몇 명 없고 세컨드도 많지 않고. 이게 강함으로 바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야 돼서 된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도 잘은 몰라도. 딴딴딴딴딴딴딴. 아 드디어 드디어 리메이크 분량을 4시간 만에 밀었구만. 오케이. 위험할 거야? 괜찮겠어? 위험할 거야? 괜찮겠어? 글쎄 어떨지. 가자. 딴딴딴딴. 간마을. 아우 진짜 확실히 번역이 좋으니 괜찮으니까 속이 다 편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빠이. 빠. 드디어 월드맵. 아니 왜 다시 돌아왔어? 월드맵. 여기서 만트라 매직을 얻어야 되는데. 마트라 매직. 두두두두두두돈돈돈. 오 예.
아니야 그쪽 아니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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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매직 마트라 매직. 아, 이것들은 또 뭐야. 갑자기 쫙 나네. 확 짜증이 나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배고파요. 대충 프로틴 바로 때우긴 했는데 배고프다. 하나 더 먹어야지. 프로틴 바 하나 더 먹어야겠다. 빨리 나와줘, 만트라. 자, 이제 칸마을로.
바로 여관으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과연 오픈월드 식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대충 날라먹을 것인가, 날로 먹을 것인가. 그때까지는 피프틴처럼 나올 거면 안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아. 피프틴은 너무 반푼월드였어. 노후화된 마황루. 니브레임. 둔. 존나 센 세피로스의 등장이군. 아이고 나 죽는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죽는다. 계속 죽는다. 둔둔.
둔둔둔. 네, 안녕하세요. 제노바 오리지널이죠. 네. 나하고 찍으라고. 왜지? 폭발하는 떡밥. 아니 클라우드, 너 기만자 새끼, 너처럼 생겼으면 유저들이 가만 안 놔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처럼 생겼다면 말이지. 나처럼 생기면 안 되고. 존나 잘생긴 남자의 삶. 궁금하고 부럽다. 나는 가끔 매일 밤 내 안부를 물어주는 건 카카오톡 주문하기밖에 없는데. 그래. 그래, 딥한 이 방에 몰래 들어갔었어. 조금 쳤어.
아, 정말. 그 오모델링 패치가 좀 이질감, 8등신 패치가 좀, 네, 이질감이 들죠. 디파스스님. 장식 장간씨 그렇게 하지. 그래, 세피로스, 우리 둘이 같이 서자면 돼. 이 사진 떡밥. 시나리오를 나름 진짜 잘 쓰긴 했어, 파파니 오리지널이. 그리고 니브레임산. 니불산으로. 가다. 픽. 야옹. 이벤트성에 가까운 회상이라 가지고 경험치가 애초에 안 들어오죠.
차갑게 들리겠지만 찾을 시간이 없다니. 불쌍하기 그지 없구만. 삥삥삥삥삥. 마황의 샘. 보죠. 리메이크에서 저 복장의 리메이크 에피소드 2에서 저 복장의 티파를 볼 수 있겠지? 빨리 나와. 제발 와줘, 보여줘. 둔둔둔. 뭐 2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게임이란 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드레노바. 마테리아.
창으로 안을 보면 생명체. 설마 멘붕? 충격. 신라저택. 사라진 세피로스를 찾아서. 제노바. 제노바가 고대종임을 확인. 기초택에 있던 기록물을 읽고 있는 거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시절에는 이게 3D 표현력이 한계였으니까요. 최대한 뜬뜬뜬뜬뜬뜬뜬뜬뜬. 이때는 아직 흑화하기 전이었으니까요. 뭐 생물이 자기의 근본을 알고 싶어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난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 근본적인 물음 아닐까요? 거기서 더 가면 중2병 되는 거고. 뚠뚠. 크크크. 배신자. 만들어졌다고? 난다투? 소난다. 소です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당시에 게임방송 KBS 게임방송 같은 데서 게임정보방송 같은 데서 드럽게 우려먹었던 화면이다. 진짜 질리도록 보았던.